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미니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 내용, 민주당 상황을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전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우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박지원 전 원장 인터뷰한다니까 이 질문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단식을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왜 단식을 할 걸로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종식해라. 길게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달했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예. 주치의 병원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길게 싸워야 되고 예. 승리를 위해서는 단식을 종식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곧할 겁니다. 복귀는 하는데 정확한 시점까지 모르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잡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단식을 지속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 그것은 아직 제가 뭐 모르고 있지만은 예.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예. 단식의 종료를 위해서 병원장이 노력해 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조언이 강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 뭐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 표결 예정인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강하게 요청하는 입장,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결 입장을 내야 당당해진다. 이런 의견과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그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낸 겁니다. 오늘 이런 입장이 나온 건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당내에서 일부는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부당한 정권,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저항해라,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이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정치하듯 수사를 하면서 야당 탄압, 제1야당의 대표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러한 탄압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롭게 저항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로서의 할 일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내일 표결 결과는 부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이 만약에 예. 검찰의 손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틀어집니다. 예. 야당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열을 핵check하기 위해서 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비핵위를 만들어줬습니다. 비핵위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갈수 있지만은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연히 갈수 있는 절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압받는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에 넘겨주는 그러한 불의의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현재 뭉치고 저항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내일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결국엔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여당 등등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방탄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 공격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기 때문에 400여 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의뢰했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그리고 백현동만 하더라도 무슨 5천억, 200억. 그러한 천문학적인 숫자만 나열하고 있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비핵위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은 저는 사법부에서 예. 영장을 기각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예.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리트머스 시험지에 빠져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주어진 권한을 부결로서 나타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이 상태로 쭉 진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결국은 총선을 꼭 치르는 상황은 뭐 당연히 올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쟁 예. 그리고 단식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더 받고 있습니다. 뉴스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49. 거의 50% 국민의 반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물론 찬성도 44%에 달하기 때문에 예. 상당한 숫자가 있지만은 과거에는 구속이 돼야 된다가 훨씬 높았잖아요. 이런 역전 현상을 예. 보면은 국민들도 예.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정치 검찰에 검찰 공화국에 옳지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예. 그렇게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 소속이시고, 최근 민주당 분위기를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전달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아, 질문은,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분위기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 견해에서 평가하는 거죠. 자, 박지원 전 원장님, 저 개인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오랜 지역구 생활했던 목포를 떠나서 최근에 고향인 전남 해남으로 전입을 하셨어요. 네, 총선 그렇습니다. 출마 때문이라 이런 얘기도 뭐 많은 분들이 기정사실화 설명하고 있는데 왜 목포가 아닌 해남으로 전입을 하고 그쪽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목포나 해남 완도 진도나 다 같은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석양을 고향 발전을 위해서 벌겋게 물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를 찾아갔고 또 고향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환영을 해주면서 예. 그런 의미에서 해남으로 이사를 했는데 예. 전입을 했는데 뭐 예. TV도 나오고 예. 50여 군데에서 보도가 되니까 해남 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완도 진도 국민들도 이제 틀림없이 박지원이 출마를 하는구나 해서 더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로 요새는 해남에서 머무르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방송 활동도 하고 예. 오늘도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은 삼성 언론재단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예.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이런 오. 강연 활동도 하고 주말에는 예. 해남 진도 완도에 다니면서 인사를 했고 지난 주말에는 나흘간 예. 완도 12개 읍면 거기는 전부 섬입니다. 예. 여기를 돌아다녔고
이번 주에는 진도를 다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민주당에서 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 총선 출마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총선 출마를 하건 하지 않건 예.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 황태자다.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지만은 국무위원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지 역할을 해야지 마치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더 겸손하고 오만하지 마라. 예. 이렇게 충고해 주고 싶은데 저는 뭐 총선에 나오건 예. 대선에 나오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이고 예. 그분의 장래를 위해서 좀 진중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하는 충고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과 겸손 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